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즈와 검은고 사랑하시는 김인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국립국악원이거든요. 네. 국립국악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학교 검고반에서 검은고 배우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인주님 검고반 2년은 꽤 좀 되셨나요? 어때요? 한 2년 네. 조금 넘었는가?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우리 국악과 2년은 훨씬 오래됐다면서요? 예, 제가요 네. 어렸을 때 그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 국악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외할머니께서는 그 판소리를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식객으로 모셔다가 갖고 이제 가을 동안 이제 네. 그 준비를 하셔요 그 분들이. 그러면 이제 봄에 네. 동네에서 잔치를 이제 이렇게 열면 네. 그분이 겨울 동안에 열심히 열심히 이제 네. 자기가 독공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밥도 얻어 먹었으니 네. 그걸 베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죠. 이야, 멋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예전에 판소리 말하자면 후원자. 그렇죠. 예, 예 후원해 주신 그런 멋진 예, 가문의 우리 유가집이 그러셨어요. 예, 멋진 유가집 가문의 예. 후손이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아, 그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야만 우리 서리꾼들이 공부하고 먹고 예, 자고 그 공부했던 걸 나중에 이제 봄이 되면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무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김인주님 예전에 외할머님 고향이 어디셨죠? 전주예요. 아, 역시. 전주인데. 네. 그, 좀,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꼭 그, 가을거지가 끝나면 네. 그걸 해요. 그래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번씩, 봄에.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네. 국악을 좋아하시게 되고, 네. 그렇게 됐죠. 그렇군요. 네. 워낙 전주 판소리의 그런 아주 그 애향으로, 봉고장으로, 국악에 지금 아주 큰 지능지로 아, 예, 지금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주가요. 우리 그러면 김주 선생님 그 저기 고향은요 그 외갓집은 아까 전주라고 그러셨죠. 마찬가지로 전주예요. 아, 네, 전주인데 그래서 뭐, 외갓집 출입이 조금 쉬웠구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시골 농촌인데 예, 예. 그래도 농촌도 조금 그 여유가 있으신 예, 분이라서 예, 예, 예. 그렇게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님하고 네. 외삼촌이 이제 같은 동네 사셨어 우리가. 네. 그래갖고 두 분이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상 이렇게 차리시면 천안매부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렇게 술 한 잔 이렇게 네. 치신다고 그래 이게 네. 따르시고 네. 그러면은 그 노래를 하나 건주가를 부르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멋있는 분들이에요. 술 한잔 다 하고 이제 건주가라서 이제 그 시절에 맞는 예. 그 시조를 읊으셨던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저분들이 상당히 풍류가 계시다. 그걸 머리에서 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 하고 이제 나이 들면서 왜 고등학교에서 왜 그 시조 그렇죠. 그 국문학 시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느끼게 되었고 아. 내가 이제 직접 시도 한번 배워보고 아. 그러니까 와 이거 정말 보통 멋있는 분들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역시나 그게 가문의 전통이거든요. 아버님과 외숙님이 네. 마주 앉아서 술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또 소리를 치셨던 거 아니에요. 시조로.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풍류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역시 그게 전주 전통이고 풍류죠. 네. 그죠. 아, 그 다음에요. 시조 그렇게 좋아하셔서 이제 배우셨는데, 실제 또 우리 저 얘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김준님께서는 바다를 누비신 함장님이셨다면서요? 예. 저는 저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전투병과, 예. 그러니까 요즘 뭐 연평해정도 나오는데, 네네, 네네. 거기서 아주 그 바다를 그 주름 잡고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때 주로 작전을 펴셨던 바다는 어느 쪽이죠? 주로 저희는 동서남북 서해가 이제 그 저희 이제 활동 무대였는데 아, 예, 예. 뭐 저기 또 젊었을 때는 동해에서 또 네, 네, 했고 네, 네. 또 더
젊었을 때는 또 진해에서 했고 네네. 뭐 이런 시기가 있었죠. 예. 이제 구축함 함장할 때는 이제 300명이 이제 네네. 타고 있습니다. 약. 네네. 그 좁은 공간에서 300명이 네네. 먹고 자고 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스트레스가 걸리고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런 중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 그 민족혼 네. 이런 것을 좀 심어줘야겠다 해서 네. 그 배에는 이제 방송 시스템이 있어요. 행정방송이 있고 전투방송이 있는데 행정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네. 이런 것이 우리나라 그 시조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하고 방송을 여러 번 해줬죠. 그래서 아유, 함장님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네, 점심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시조 강의를 하셨네요. 뭐 약간 소개를 하면서 또 제가 기분이 나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한 소절을 불러주고 그랬죠. 그때 평시조로 자주 부르셨던 건 어떤 걸 자주 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이제 그 퇴계 이황 선생께서 예.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권면하는 예. 그 청산은 어찌하야 아하, 예. 만구의 푸르르며 그렇군요. 예. 유수는 어찌하야 주야야 그치지 않는가 예.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 상청 이렇게 한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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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또 지름실질적으로 작품은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저기 서해에 나가면 겨울에 예, 무지막지한 바람이 불고 그렇죠. 춥습니다. 그때 참 어떤 호연지기가 필요한데 언뜻 생각하는 것이 김종서 그 장군이 불렀던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그렇죠. 명월은 눈 속에 찬대. 그런데 제가 배웠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 삭풍이 왜 하필 나무 끝에 부느냐? 거기서 질문을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나뭇가지에 바람이 샥 불면 나무 끝에서 씩씩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무 끝에 불고야. 예. 그래서. 사풍의 정체는 나무 끝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난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렇죠. 무인답지 않게 정교한 표현에 반했죠 제가. 그래서 그 또 노래도 좋아합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멋진 말씀 주셨습니다. 그 구축함 함장으로 서해를 누비시면서 쉬는 시간, 휴식 시간 때는 점심 시간 때를 활용을 해서 시조 강의를 해주시고 직접 불러주시고 그 함대의 장병들은 아마 우리 김인주 함장님을 풍류 함장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엄격했어요.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으면 아마 나를 어떻게 참 그 뭐 좀 딱딱한 사람으로 기억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어떻게 그 기억하고 있을지는 네, 모르죠. 네, 네. 혹시 방송에 나간다면 그때 우리 함장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작전 중일 때는 바다에 호랑이, 바다의 용, 예, 영호와 같은 그런 분이셨고 이제 평상시에는 예, 점심 시간 때나 휴식 시간 때는 우리 소리로 결의의 얼과 예, 정서하며 예. 우리 조상님들의 소리를 예. 심어 주셨던 거 아니에요? 널리 알리고. 예. 아, 근데 검고 얘기하다가 빠졌네요. 예, 예. 지금 시조 얘기를 하죠. 예. 아 이왕 시조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잠깐 시조 한 수 불러주시죠. 어떤 대목 뭐,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불러도 되나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청산은 어찌하여 퇴계 이왕 선생님 평시조. 네네네. 퇴계 이왕 선생님의 평시조 예. 청산은 어찌하여 예.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청산은 어찌 호요 만고 르이며
허이호 주야 예예 우리 김인주님의 예, 평시조 한 수 잠깐 들었습니다. 아 예전에 바다에서 들려주셨던 그 시죠. 예, 예 지금 아마 이 방송 혹시 듣고 있는 예전 예비역 중에서 서해 구축함 함대 김인주 함장님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 저거 우리 점심 시간에 들었던 건데 그럴 거야. 이제 그럴 같아요. 그러시죠. 예, 예 이제. 검은고 얘기 조금 해주세요. 예. 그 뒤로 검은고를 예. 찾아가셨던 얘기를요. 그래서 이제 시조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그 좀 내가 반주를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걸 하는데 예. 그 보니까 시조 그 창을 할 때 보니까 검은고하고 대금이 장구 이게 딱 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괜찮아요. 멋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그 저는 현악조에 네. 이제 와서 공부를 네. 합니다. 네, 네. 그 이제 고보석 선생님이시라고 네.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그야말로 그 채색을 겸비하신 분인데 아주 잘 가르쳐 주세요. 네. 근데 어려워요, 검은고가. 네. 그런데 하여튼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네. 검은고가 때로는 애인처럼 느껴졌다가도 때로는 그냥 자기를 괴롭히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 손가락도 아프고 네,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이걸 그만둘까 하는 생각 들었는데 아니다 이 시작했는데 그래도 함장님이.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한번 해보자 예, 예, 예.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야. 검고 배우면서 이제 그 느꼈던 그런 즐거움이나 또는 그런 조금 괴로운 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게 수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 그게 선비들이에요. 예, 그러면. 예. 지금 그 국립국악원 그 문학교 검고반에 네. 동호회분들을 현악조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악조 분들이 그 멋있는 강의 그 순서가 있다면서요. 소개를 해주신다는. 그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모임을 벌써 한 2년이 됐는데요. 네, 네. 첫 번에 오면은 우리 그 회장님이 아주 유능하신 그 회장님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이 그 한시를 아주 직과의사신데 그 한시에 아주 깊은 조예가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마침 우리 한시 중에 그 검은고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걸 2주로 해서 아주 주옥 같은 한시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힘을 그 얻고 있어요. 네, 네, 네. 참 좋은 그겁니다. 네. 현악조 검은고는 한시로부터 시작한다. 네. 그리고서 검은고의 풍류로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몸으로 구현을 또 해보신다. 그 멋있는 강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멋있다. 예. 아 그리고 사람들이 참 멋있는 사람들이 예. 많아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우선 그 의사 선생님 있고 네. 그다음에 불문학을 전공하신 네. 교수님도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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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바이올린을 또 교수하시는 그 교수님도 계시고. 바이올린 교수.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법률을 또 전공하신 네. 또 법학 그래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 같은 일반 서민은 못 끼겠네요. 아닙니다. 그 아주 그 열심히 또 그 하시는 또 분도 계세요. 우리 같이 갑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예, 예. 지금 그 가끔씩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디프리 할 때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모이면은 그 예. 꼭 검은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흘러간 옛 노래부터 시작해서 네. 또 판소리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또 판소리 또 뭐 네. 간단한 네. 그 단가 하나씩 또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흥을 돋우고 하여튼 멋있는 우리의 그 민족의 정통성이라고 그럴까 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네. 그런 모임을 갖고 그 저는 술은 별로 못 합니다만 네. 그래도 네. 술 맛이 당기죠. 네. 말씀 안 들어도 당깁니다. 지금 우리 그 문학교 네.
국립국악원 그 문화학교 검은고반 네. 대문은 열려 있나요? 아 열려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단계가 있어가지고 아, 첫 번에 이제 디딤반, 네. 도둠반, 그다음에 매진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전혀 그 첫 분부터 와서 배우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관계 없이 그냥 와서 네.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그 언제 오시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저기 왕전에 우리 바다를 누비신 구축가 맘장님이신데 검은고 시조 검은고 이제 이렇게 멋있게 풍류스러운 삶을 이제 또 다른 항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항해 삶의 항해를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지요? 이제 저는 뭐 이게 속칭 말해서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군에서 나와서는 그 관련 분야에서 네네. 이제 군사학 중에서 이제 전략 아, 그런 이제 강의를 했었죠. 네네. 예. 그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국민 화합 네네. 내지는 민족 정신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전파는 네네. 그걸로 해서 이것을 나중에 더 연말을 해서. 네네.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게 있다. 우리나라의 멋이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야, 예, 예. 그런 모습까지도 저희들이 다음에 한번 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오늘 바다를 누비 오신 함장님 검은고 사랑하시고 시조 좋아하시는 우리 김인주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또 찾아주셔서 청사 어찌 호요 만고 아이고, 와.